대변인께서 말씀하시면 좋지 않나? 내가 한 그렇게 뭐 한 말씀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?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. 아까 공개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 문제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잘 하자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하겠다는 말씀이셨고 앞으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자 그렇게 서로 의논이 되었습니다. 대표님, 그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 공동행동 추진할 생각은 있으세요? 아직 그런 것은 뭐 오늘 그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대표님, 예전에 무고파직이나 위리양치처럼 좀 거친 설전도 있었다는 언론 보도들 많은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비교적 수위가 좀 낮았던 것 같았어요. 뭐, 이거 예전에 그 봉급하지하고 남극섬에 위리한치 한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요. 제가 그래 웃으시던데. 후보 시절에 서로 경쟁하던 시절하고 달라서 당 대표가 되면 서로 지켜야 될 선도 있고 또 소통과 공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거의 얘기 가지고 다시 또 뭐 지금 그렇게 그것 논란을 벌일 상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제안을 들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오. 5.18 문제 관련한 발언은 안 하셨습니까? 없었습니다. 오늘 SNS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 이거 뭐 답변을 질문을 받았다는 논의한 바가 없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대표님 혹시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관련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는지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오늘 없었습니다. 근로시간 개편 두고 백지화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백지화 문제는 아니고요.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그리고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탄력성이 없이 무작정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묶어놓는 것이 때로는 산업 현장에 맞지 않다 하는 많은 그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장에 맞춰서 이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냐.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69시간,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범위를 가지고서 그것을 논의할 것인지를 더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그 얘기 나눈 걸 그 공개하기로 한 내용들이 좀 사실은 여기까지 하자는 게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못한 제가 그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로시간 개편만 관련해서 여기서는 그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론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아니 그 발표하거나 또 공감들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. 이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바람에.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대표님 마지막 발언에서 그 다양한 형태로 대화 채널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혹시 염두에 둔 대화 채널이 좀 있으신가요? 당대표끼리는 수시로 만나기로 했고요. 자주 보자고 했고요. 또 정책의장 차원에서도 자주 만날 것이고요. 또 뭐 전무라인에서 자주 만날 것입니다. 목주는 아까 만났으면 딱 못 박진 않았는데 자주 만나자 그렇게 됐습니다.